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. 오늘은 사랑은 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. 사랑은 정철호. 사랑은 소금입니다. 너무 짜도 안되고 그렇다고 안 넣으면 맛이 없습니다. 사랑은 설탕입니다. 너무 달아도 안되고 그렇다고 안 뿌리면 맛이 없습니다. 사랑은 식초입니다. 너무 쉬어도 안되고 그렇다고 넣지 않으면 맛이 없습니다. 사랑은 고춧가루입니다. 너무 매워도 안되고 그렇다고 뿌리지 않으면 맛이 없습니다. 하지만 당신에 대한 사랑은 이 모든 것이 없어도 늘 똑같아서 맛이 없을지라도 멋이 있습니다. 사랑이라는 단어는 인간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단어이자 사랑 없이는 사람의 삶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. 사랑에 대한 묘사나 정의는 많습니다. 마치 사랑은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. 사랑을 우리는 오미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. 아니, 더 이상의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. 맛있는 음식은 맛이 골고루 들어가야 합니다. 그렇듯 사랑도 그렇습니다. 그리고 또한 사랑은 한결같아야 합니다. 그런 사랑을 그려봅니다. 사랑은 정초로. 사랑은 소금입니다. 너무 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안 넣으면 맛이 없습니다. 사랑은 설탕입니다. 너무 달아도 안 되고 그렇다고 안 뿌리면 맛이 없습니다. 사랑은 식초입니다. 너무 쉬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넣지 않으면 맛이 없습니다. 사랑은 고춧가루입니다. 너무 매워도 안 되고 그렇다고 뿌리지 않으면 맛이 없습니다. 하지만 당신에 대한 사랑은 이 모든 것이 없어도 늘 똑같아서 맛이 없을지라도 멋이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사랑은 이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